Nice game tea.자, 고품격 LOL 토크쇼 롤로아! 롤로아! 성의있게 좀 해. 야, 롤로아! 롤로아 아니야? 자, 오늘 저번 주에 롤로아를 네.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화요일이지만 수요일인가? 화요일이요. 화요일이죠. 화요일이지만. 오늘이 아니면 이 멤버가 이번 주에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오늘 일단 하고 또 그동안에 롤드컵이 진행이 되면서 뭐 매우 많은 예 많은 일들이 또 벌어지고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첫 번째 있었던 일은 우리는 생중계로 이거를 들으면서 네. 저희가 중계를 하고 있을 때였죠. 우리가 이거는 중계를 했었단 말이에요. 전환해서 네. 깜짝 놀라면서 전 사실 간나는 못 들었어요. 간나가 제일 중요한 거 못 들으셨네. 그걸 못 들었어요. 그 핵심을 놓쳤어. 근데 이거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다. 네, 이 부분은 근데 생각보다 빨리 없어졌어요? 이 부분은 이분은 꺼리가 아니야 이거 사실. 예, 네, 그러니까 워낙에 지금 사실은 LOL이 유저들이 많고 사실 스타크래프트를 생각하면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워낙에 팬들이 많았을 때 정말 이만한 일로도 커뮤니티는 이만하게 북적북적 거렸다는 걸 보면은 사실 지금의 LOL도 사실 지금 뭐 일어나는 현상들이 뭐 딱 이상할 건 없다라고 보이고 게임이 흥하려면요. 특히나 어떤 PVP 중심의 게임은요 게임 안에서 싸우는 걸로 끝나는 게임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봐요. 유저들이 밖에 뛰쳐나와서 커뮤니티에서 싸우고 뭔가 말을 계속 만들어야지 이 게임이 진짜 제대로 흥하고 수명이 길다고 생각을 하는데 LOL은 거의 게임이랑 게임 애정이랑 지금 반반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까지. 그러니까는 사실은 LOL 즐기는 유저도 있지만 인벤 온라인 즐기는 유저 반 뭐 롤겐 온라인 즐기는 유저 반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양성반 우라기반처럼 지금 오늘 파닥반처럼 그리고 조금 이거 얘기를 하면은 필테미 때 해명글을 올렸어요. 네. 사실 운영진에서 이거 절대 나갈 일 없다 안 난다 한다고 안 나간다고 해서 자기들이 원래 게임하던 원래 친구들하고 하던 거 욕하면서 하잖아요. 저도 없을 때 뭐 그냥 자기를 속이고 아 진짜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된 건데 그쵸? 자기도 모르게 나간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고 이게 방송에 나간 거 아니야 이 갓날. 뭐 임금 요구도 한다는데 그러니까 당락이긴데 듣는다는데 그렇게 했으면 그게 문제인데 그렇죠. 네, 안 나간다라고 보장까지 딱 해서 뒤통수 그냥 200톤짜리 해머로 딱 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개된 데에서 욕을 했다 안 했다에 대한 거는 분명히 의견이 갈릴 수가 있지만은 공개되지 않는 게 전제로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큰 문제가 네, 이현우 선수의 잘못을 네. 논하는 거는 조금 외적인 얘기 같고 에피소드지 뭐. 네 에피소드지. 왜 강민 선수 같은 경우에도 강민 해설 같은 경우에도 평생 따라다니는 별명이 하나 있어요. 콧물토스. 콧물 그것처럼 지금 이제 클템도 간다 정글로 네. 평생 그 일종의 애칭이 될 거야 조만간에. 그 간나 스타일 될 거야. 형은 간나 스타일. 그리고 생각보다 논란이 빨리 수그러 들고 다들 뭐 그래 이해 가자냐 그랬지. 얼마나 자르반 죽이고 싶었겠어요 진짜 게임 내. 그리고 오히려 죽을 거 같단 말이야 그게 무엇보다. 오히려 호감도가 더 상승했지. 나도 개인적으로 뭐 클템을 좋아했었지만 더 좋아하게 되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더 친근했어요. 더 친근해지는. 아 클템도 게임할 때는 나랑 똑같구나. 사실 상대방도 되게 다행인 게 글러브 안 낀 게 다행이죠. 어? 욕으로 끝난 게 다행이지. 글러브 꼈으면 씨. 그냥 메라가 땡겨오고 덴푸시로 그냥. 그래서 클템 선수는 굉장히 이제 호감도가 상승하면서 그러니까 원래 클템이 사실은 그런 그 전에 있었던 일들로 약간 비호감 캐릭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가 또 말을 근데 그 잘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그런 예전에 일련의 사건들 하면서 이게 더 밉상이 되는 거야. 약간 말도 막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밉상 이미지였다가 이번 한 방으로 굉장히 이번 한 방도 있었지만은 건웅 덕분에 건웅은 왜? 그냥 건웅 선수가 여러모로 표적이 되고 있잖아요. 저 때문에 정말 지금 건웅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될지 지금 일단은 방송 보시기 전에 우측 하단에 추천 한 번씩 눌러주고 왼쪽 미니맵에 핑 한 번씩 찍어주시고요. 고개 돌리는 거 45도 각도로 돌리는 거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진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까. 나는 그게 진짜 봤을까, 선수들의 자존심이 걸려있을 텐데 봤을까. 이거는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두 팀이 아니란 말이지. 건웅만의 문제가 아니고 본 게? 네, 이미 그러니까, 커뮤니티는 다 봤다고 시인했어? 아니 다이러스 혼자 시인했고 걔만 본 봤네. 그러니까 나는, 다이러스이 나쁜 새끼. 그러니까 나는 다이러스가 북매들이 이제 끝나고 나서 그런 커뮤니티에 레딧인지 뭐 거기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 보면서 얘네들만의 문화긴 한데 한국 애들이 그렇게 했으면은 그냥 매장이다. 왜냐면은 선수들이 그냥 계속 그게 뭐 북미 쪽의 뭐 문화인 것 같긴 한데 다이러스가 한 거를 보면 왜 저렇게 거기다가 진경기란 말이야. 진경기를 참 쿨하지 못하게 쳐놓고 뭐 쿨하지 못해 미안해 이렇게 된 거네요. 나는 봤다 시인한다 근데 쟤도 봤다 이거거든. 어떻게 보면 되게 찌질하단 말이야 냉정하게 보면. 그래서 뭐 어차피 진 건 진 건데 내가 봤어 보이더라. 그런 거랑 비슷하네요. 왜 두 명의 그 죄인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신문을 하는데 같은 죄를 저지르는 애한테 한 명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먼저 뭐지 자수를 하면 자백을 하면 너는 5년만 살게 해주겠다. 그리고 쟤는 종신형이다. 근데 둘 다 아니다 10년만 살게 해주겠다. 종신형의 상대는. 근데 만약에 둘 다 뭔가 어려워지는데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하죠. 알죠 여러분. 근데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선수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것 같아. 보인다. 안 보면 바보다 다 본다. 이 팀도 보고 저 팀도 보고 다 본다. 그러면 결국은 백형이 잘못했네. 한번 하시죠. 백형이 그러니까 사실 본 건 잘못이죠. 근데 잘못인데. 볼 수밖에 없. 야 시험을 치는데 답안지가 이렇게 벽에 붙어 있어. 그럼 그걸 안 봐? 근데 그거 보면 안 된대. 커닝이래. 형 얘기 아직 안 끝났잖아요. 죄송합니다. 본 건 잘못이죠. 그러니까 본 건 잘못인데. 네. 그러니까 직접적인 잘못은 다 했어요. 근데 운영 측이 잘못이죠. 그러니까. 다 보이게 해놓고. 그러니까. 그럼 한 명이 처음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은 이제 그걸 해결했을 때 다 보게 해놓고 안 본 사람만 바보게 만드는 그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게 잘못이죠. 그렇죠. 근데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와서 저희가 이런 얘기하는 것도 되게 웃기는 거지만 라이언스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잖아요. 맞아. 웃겨. 롤라는 원래 영혼을 파는 프로라. 그게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이 붙어서 체크를 했었고 부정행위까지는 이어지진 않았고. 그러면 경마할 때처럼 이렇게 붙여놓든가 선수들한테. 그게 실제 FPS 게임은 온게임에 또 5인 부스가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온게임넷에 붙어요. 그게 진짜 심판이 붙고 FPS 게임은 내가 죽으면 내 신체 위로 적이 지나가는 거를 볼 수가 있잖아. 그래서 딱 죽었을 때는 키보드 마우스 손 떼고 앞만 보고 있어야 돼요. 옆을 보거나 말을 하거나 이러면은 바로 벌점 바로 들어가. 뒤에 심판이 다섯 명을 딱 보고 있어요. 에로에도 똑같이 옆으로 이렇게 보려 그랬는데 심판 이렇게 눈을 마주쳐 웃다가요 숨겨왔어 경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방음 부스가 생겼지만 방음 부스 생기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온게임넷도. 왜냐면 그 방음 부스 하나에 내가 알기로 한 4천만 원 돈이야 온게임넷이 하고 있는. 그게 냉방하고 이런 것들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고 1인 부스도 거의 한 2천만 원 합니다 한 명짜리도. 제대로 된 거. 냉방하고 에어컨하고 방음까지 같이 돼 있는 거는 2천만 원씩 해요. 그거를 단발성 게임에서 그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는 사실상 너무
좀 어려운. 물론 뭐 나에서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몰라서 생긴 문제였을 거야. 그러니까 노하우의 부족이라고 네.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워낙 기대치 자체가 높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악재들이 좀 겹치면서 지금은 되게 그렇게 된 상황이고. 뭐 롤드컵이 그럼 다음에는 무슨 한국에서 연다 무슨 온게임 내 주관으로 연다 뭐 그런 썰들도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그거는 무리라고 보는 대신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분명히 라이엇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라이엇 코리아 e스포츠 팀 온게임 넷은 굉장히 입지가 올라갈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시행착오를 더 많이 해보고 굉장히 말하면 그런 실수를 옛날에 해보고 대응책을 아는 게 결국에는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그 팀들이 아마 다음에는 뭔가 굉장히 좀 많이 주도하면서 가는 그런 게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새 뭐 우리는 재평가 받을 일 없나? 우리도 있겠죠? 덩달아 덩달아 그냥? 가만히 온게임즈과 같은 나라에서 방송을 하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건가? 우리는 오프라인의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프라인에 대한 노하우는 온게임즈를 따라갈 수가 없고 그 대신에 우리는 온라인 대회에 대한 노하우는 온게임즈보다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는 네. 거지. 그건 온게임즈에서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그 온게임넷은 TV라는 매체 특성상 온라인 대회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근데 항상 온라인 대회에 대해서 온게임넷의 실무자들도 하고 싶어하는 니즈는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오프라인으로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제약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 대회에 대해서 하고 싶은 니즈는 많이 있지만 TV라는 매체 특성상 좀 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나는 이번 그 라이엇 공식 입장 공식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건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는 이해를 하면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그 우리끼리 맞네 아니네 싸워서 남는 게 뭐야? 재미는 있지 그 싸우는 게. 결론 잘 내렸어요. 처음부터 그렇다고 처음부터 다 할 순 없잖아. 어떻게 내렸는데 결론? 세 경기 하고. 어디 경기? 그러니까 위랑 그. 세일즈 이유는 네트워크 같은 문제고 경우는 네트워크 문제고 뭐 컨디션 문제 때문에 재경기를 하기로 했고 그리고 어쨌든 뭐 계속 조사를 한다고 했었고 이게 만약에 정말 정확한 물증이 나오고 한 상황에서는 뭔가 입장이 나올 거니까는 지금은 일단은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난 그걸 얘기해보고 싶은데 재경기를 했잖아. 네. 재경기를 했는데 픽뱀부터 재경기를 했단 말이야. 그거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게 요청이 그렇게 들어왔대요. 처음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갔던 게 먼저 튕겼던 측에서 이거를 아예 그러니까 고정한 상태로 가자라고 해서 그렇게 했었고 나중에 결국 블리츠 밴이 됐던 거는 야, 그건 아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건 아니지. 그건 이상하죠. 네. 그것도 노하우의 부족. 아, 노하우의 부족이야. 재경기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경우의수를 생각하지 못한 부분. 그러니까 이게 그게 뭐냐면요. 되게 해피한 건 사실은 항상 이런 거예요. 규정 자체를 최소화시키고 양 팀 합의되는 선에서 한다라는 게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되게 행복한 거예요.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중간에 누가 튕기고 경기 속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야. 근데 양 팀이 합의하면 재경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팀들은 그래 우리 재경기 합시다 해서 이기면 좋은 거고 팬들 입장에서는 경기 다시 제대로 볼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 근데 나이스게임TV도 항상 그런 식으로는 절대 규정을 만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명백한 규정이었으면 그 책임이 나중에 결국에 다 선수들이나 제3자한테 떨어져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W랑 CLG 이후 경기를 들어서 잤잖아요. 그때 버티면서 봤는데 W2의 핵심 챔피언이 정글이랑 서폿이 바뀌었잖아. 네. 서 블리츠가 핵심이었단 말이야. 네. 블리츠의 CLGU가 완전히 그냥 그 무방비 상태였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게임 완전히 그냥 수입 당했고 떡시신 당했고 두 번째 게임도 블리츠가 그냥 날고 기면서 있다가 딱 거기서 중단이 된 거야. 근데 난 당연히 고전이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WE 입장에서 이거 당연히 블리츠 밴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 경기 무조건 밴 나온다. 블리츠 밴이 나온단 말이야. 블리츠랑 올라프가 핵심이었거든.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WE가 올라프랑 블리츠를 같은 챔피언을 한 거야. 두 경기를 다. CLGU가 그 다음에 재경기라면 어떻게 해야겠어. 당연히 걔네 두 개를 밴을 할 수밖에 없잖아. 이거는 나는 픽밴이 말이 안 되는 거였는데 진짜 픽밴이 된 거야. 예, 그래서 되게 황당했지. 나 저는 그거를 거기서 밴한 CLGU가 졸렬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선수들의 입장을 말하자,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서 그렇겠지만 당연히 CLGU 입장에서 밴을 월드 엘리트 쪽에서 영어가 부족해서 그거를 잘못한 거 아닐까? 그거는 진짜 그 W가
그 뱀픽부터 다시 하자 그랬다며. 네. 세 번째 경기는. 네. 그지 맞지. 그러니까 네 번째 경기는 고정으로 가자고 했고. 그쵸. 그러니까 주체층, 그러니까 그 어떤 선수들이 졸렬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상황 자체가 이건 명백하게 주체층이 잘못한 거예요. 그 책임을 절대 선수한테 넘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이스 게임 TV도 특히나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이다 보니까는 저희는 컨트롤이 더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저희도 이런 문제를 겪은 적이 있는데. 어느 한쪽이 튕겼을 때 사실은 LOL은 재진입 기능이라도 있지. 예전에 그런 거 없을 때 우리가 CCB 같은 걸 진행을 할 때는 튕기면 그냥 답이 없었어요. 그럼 그 상황에서 과연 그거를 재경기를 할 여지를 둘 것이냐 했을 때 나이스게임TV 입장은 무조건도 처음에 지정된 시간 안에 게임에 전체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튕겼을 경우에만 재경기를 가되 픽은 다 고정으로 가는 거고 그거 이후에 튕긴 거에 대해서 선수들한테 책임을 묻게 되면은 그거는 진짜 주최측이 무책임한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라이엇이 무책임한 거지. 이거는 실수가 명백하죠. 깔 건 까야죠. 무게도 잘못됐고 똑바로 하나 했잖아 내가. 근데 고민은 많이 했던 게 위에 미니맵 놓고 선수석 앞에는 선수가 선택한 챔피언 보이게 해서 일종의 그 무대 자체를 네. 게임처럼 만들어놨어. 예, 게임처럼 만들어놨단 말이야. 그거는 되게 공도 많이 들인 거고 그러니까 외적인 건 많이 신경 썼는데 정작 진짜 중요한 경기적인 면은 간과한 거죠. 네. 그래서 실제 경기력은 되게 안타까운 거는 정말 유례가 없는 왜? 게임 대회고 너무 멋진 건데 그런 어떻게 보면 작지만 치명적인 것들이 좀 흠집에 그러니까 명성의 흠집을 주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것보다도 동남아 TBA 얘기해야죠. 아시아 팀들의 대 약진. 네. 지금 이게 대박이야. 8강에 상상도 못했는데 사이공 조커스 빼고 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사이공 조커스도 이겼어. 어딜 잡았지? TSM 디그니타스. 아, 디그니타스. 아 미안 티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지. 분명히 이런 야 나 화장실 갔다. 이런 줄 얘기할 줄 알았다. 예상대로 가잖아. 야 이거 할 때부터 딱 느낌 나지 않냐? 야 할 때부터 무슨 얘기 나올지. 아까 전에 니네 뭐라 했냐면 내가 카드 계산한 너가 임금님도 없는 데서는 까는데 니네들 다 있는 데서도 까잖아. 얘기하세요. 아 얘기하세요. 예, 들어 예. 치킨 먹고 있을 테니까. 아니 그러니까 북미의 나의 예상된 몰라. 북미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 말은 많고 북미는 지금 전멸인 상황이고 이미 다 떨어졌고. 근데 북미는 그 MLG 하면서부터 이미 다 뽀록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럴 줄 알았는데 유럽팀도 그렇다고 생각하셨었잖아요. 유럽팀은 아니더라. 유럽 근데 어쨌든 SK게이밍은 별 볼일 없었고 IG 대 M5 사실은 IG가 이긴 게임이야. 그렇다니까. 나 그때 내가 배팅 내가 내기했잖아 사장님. 근데 나 그 IG가 이긴 게임은 아니죠. IG가 이긴 게임이라고 두겨. 근데 누가 이겼어요? M5. M5가 이긴 게임이죠 그럼. 뭔 소리야. 무리수야. 죄송합니다. 게임은 IG가 이겼는데 승리를 M5가 했어. 그러니까 던진 거죠 IG가. 그리고 이블린 밴을 안 한 것도 컸고 각 라인에 다 이기고 있다가 이블린이 조금씩 크면서 결국 이블린에게 다 휘둘리고 그러다가 배틀날을 안 봤어?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IG가 진짜 잘했는데 결과적으로 M5만 더 높여줬어요. 그 불리한 상황에서 IG가 던진 것도 있지만은 그걸 결국에는 극복해내가는 M5의 모습이 부각되는. 아무튼 M5는 잘한다. 난 그것 때문에 내가 M5에 걸었던 거. 제가 그랬잖아요. 경험은 무시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아무튼 M5는 잘한다. 10만원 빵 하셨죠 둘이? 10만원 날렸어. 총 15만원 빵이었어. M5가 이긴다? 네, IG가 이긴다. IG 너무 빠지는 거야. 그리고 난 이건 아닌데 이번에는. 야, 내가 빠는 게 아니라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만 분명히 유럽에 거품이 끼어 있을 거다라는. 난 이건 검증을 해야 된다. 근데 생각보다 IG가 잘 싸웠고 그리고 M5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하더라. 그래서 M5는 인정. 근데 SK게이밍은 노인정. 얘네는 진짜 노인정? 얘네는 그냥 NLB나 나와라. SK게이밍은 거의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아싸 한국이 4강 가고 한국 결승도 나올 수 있겠다 했는데 TPA이고 생각지 못한 나진을 잡는 그것도 일방적으로 완전 2대0. 나진이 좀 얕았다고 하던데. 나진은 그때 온게임에 준 게 보면 우리 전략 뭐 보여주면 안 돼요 막 이러고 TPA는 중계진들조차도 강민, 진동준 다 아웃오브 안중이었어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번 월드 챔피언십에서 제일 재밌는 경기는 TPA 대 나진 재방송입니다. 그거를 생방으로 볼 때는 왜냐면 중계진들이 어떤 식이냐면요 TPA 연급을 안 해요.
엠파이 언급을 계속해요. TPN은 이미 이겼고 올라가서 이제 엠파이랑 붙어야 돼서 무슨 전력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엠파이는 이렇고 막 이런 얘기를 중계를 해요. 거기서 TPA가 이기면서 서서히 멘붕이 돼가는 과정을 네. 제 방으로 보면은 진짜 재밌어요. 아, 물론 나중에 패배한 건 아쉽지만 그게 진짜 재밌습니다. 일단 온게임넷을 온게임넷 중계를 이렇게 봤을 때 세 명의 중계진이 TPA는 관심이 없어.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는 일단 이거를 뽑을 때 추첨을 할 때 누구를 땡겨가지고 TPA를 다시 뽑았단 말이야. 그거서부터 너무 좋아하고 TPA는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 이러다가 탈탈탈탈 털려버린 거야. 결국엔 막눈이 실수했어. 바꿨잖아 위랑 TPA랑 마지막에 추첨을. 근데 위랑 몰라. 그래도 위랑 졌으면은 이 정도의 센세이션은 아니었겠죠. 몰라 몰라. 위랑 이유랑 둘이 게임을 하는 게 문제야. 진짜 막눈이 그걸 막았어야 돼. 막눈이 그렇게 안 했으면은 랜드 안 튕겼을 수도 있어. 지금 시대에 무슨 이게 무슨 경기야? 몇 번째 경기를 하는 거야? 이게 그 내가 그 게임을 보면서 카오스로 따지면은 옛날 네이션 있을 때 로망과 크루가 붙는 느낌? 그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 제한도 없는 CCB 이전 경기. 왜? 카오스 CCB에는 시간 제한 룰을 넣나? 왜 점수 판정을 넣냐? 우승승을 넣냐? 솔직히 근데 재미도 없고 긴박감이 없고 막 긴장감 없고 그러니까 너무 재고 너무 뒤로 가 다구만 이 말년 말아 못 봤어? 와드 못 봐 와드 못 봐 야! 정말 그래서 아무튼 TPA가 생각보다 잘하면서 국내 팬들의 분노 니네들은 전력을 숨겨왔구나 이런 사람이죠. 아 그렇죠. 뒤통수를 월드 클래스급 뒤통수를 쳤다. 예. 근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데 절대 아니고 그건 티페이츠 매니저랑 이야기. 그리고 그래서. 그게 대회에 나오면서 새로운 그게 새로운 전략을 대회에서 시도할 수는 있지. 연습을 해와서 그 카드를 꺼내는 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일부러 막 전력을 숨겼다. 했다 치더라도 당연히 비밀로 무덤까지 비밀로 가져가야지. 근데 그게 솔직히 되냐고. 일부러 대회에서 지는 게 되냐고. 일부러 지진 않지. 그러니까. 근데 전략을 숨길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어떤 필승 조합 같은 거 안 할 수 있지. 아니죠. 근데 이번에 그런 걸로 이긴 게 아니에요. 형했던 블리츠 같은 경우도 배틀로얄에서 하고 이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 그러니까 그리고 보면은 이제 막으면 전략들을 배틀로얄에서 다 실험하고 실험적인 전략들을 배틀로얄 TPA에 보면 실험적인 전략도 많지가 않아. 네. 그냥 되게 무난하고 자기들이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는 과정들이었는데 기본적인 기본기에서 많이 지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야. 그리고 스탠리 똥이 워낙에 컸는데 이번에 스탠리가 많이 늘었고 스탠리가 싸질 않으니까 전략은 숨길 수 있어요. 전력을 숨길 수는 없어요. 그게 더 어려워요. 하다가 야 우리 이거 우리 펍을 뗄 수 있지만 우리 이렇게 하면은 월드 챔피언십 가기 전에 집중 받으니까 네 뒤로 돌아. 이건 말도 안 되거든 진짜. 이러면 주작이 날아올라야지 진짜.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티팽 인터뷰하면서 느낀 거는 그 말을 100% 믿지는 못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100% 믿는다가 얘네는 진짜 멋진 애들이다. 그러니까 느낌이 요약을 해드리면은 우리 되게 못해. 한국이랑 붙어봤는데 한국 짱세서 너무 좋아. 그래서 한국이랑 연습하면서 교류도 되게 많이 했고 TPA의 그 미드 토이즈 선수 같은 경우는 막눈이 멘토다. 스승이다. 그래서 난 막눈이랑 하는 것만으로 너무 떨려있었고 내가 제일 존경하는 플레이어는 막눈이라 했었고 경기 끝나고 막눈이 아 너 오늘 잘했어 하니까 막 거의 글썽글썽 거렸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힘들었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거다. 한국 너무 고맙다. 한국 팬 사랑한다. 막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거의. 무덤까지 가져가는 거라니까. 그래서 어쨌든 TPA는 배틀로얄을 통해서 이긴 경기는 많지 않지만 패배한 경기를 통해서 엄청난 성장을 했다라는 결론을 그냥 내리면 될 것 같고 게임에서 잘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TPA의 어떤 그런 마인드 우리가 질 수는 있지만은 최대한 많이 나가서 많이 이거저걸 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그 게임을 빵 터뜨릴 수 있는 TPA는 그런 검소한 애들이야. 외모만 봐도 검소하게 살았어. 네. 그래서 전력을 숨기고 마지막에 빵 터뜨리는 것과 이거저거 다 해보고 마지막에 빵 터뜨리는 거에서는 후자가 우세라는 걸 일단 TPA가 검증을 했어요. 그럼 배틀로얄에 나와야 돼, 팀들이. 네. TPA 사실은 TPA가 열심히 연습해야 돼. 나이스게임 팀과 맞는 배틀로얄인데 제일 수혜자가 TPA랑 IG예요. 나는 우리는 한국 팀이 그 수혜를 있기를 바랬던 거 아니야. 그렇죠. 전략을 숨기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뭐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상황도 고려되어 있지만은 전력을 우린 전력이 노출되기 때문에 배틀로얄은 나가지 않겠습니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였다는 게 어떻게 되면 검증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다른 요소들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한 팀 치고 흥한 팀이 없잖아요. 아까 뭐 그렇게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말하지 않았지만 그런 마인드라면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는 거지. 우리는 서러웠다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TPA가 엄청나게 잘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던 거는 기본기가 날려졌다. 그래서 전력을 숨긴 거다. 일부러 못한 거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탄탄해졌어요 진짜. 그러니까 사실은 LOL 같은 게 5대5 게임이다 보니까 한 명이 싸면은 전체가 망가진다고. 근데 보통 배틀로얄을 질 때 항상 문제는 스탠리에서부터 발생을 했는데 스탠리가 너무 많이 늘었어. 스탠리가 늘면서 그러니까 나진토도 막론하고 같은 라인인데 밀리지 않았다는 거는 스탠리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고 스탠리가 느니까 토이즈하고 베베는 괜찮았었단 말이야 항상. 기본 1인분은 항상 배틀로얄에서 했었고 스탠리에서부터 무너지는 게 탑동이 흘러 넘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망가지는 그림이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TPA도 굉장히 잘한다. 강하다. 그러니까 미스테이크 서포트 베베 원딜은 원래부터 어느 정도 이제 괜찮다. 나쁘지 않다. 토이즈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였고 근데 모르가나 모스트 픽이었는데 다른 챔피언을 얼마나 할 건지 다른 챔피언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다면 토이즈는 대부분 배틀로얄에서도 모르가나하고 지고 막 이런 경우도 모르가나 좀 많이 했었고 카서스 맨이 사실 제일 의외였죠. 픽벤에서부터 나지는 좀 너무 안일하게 했지 않았나. 그러니까 송도 근데 그거 사실 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 모두가. 그리고 그 보면은 송이 라이즈를 픽을 하잖아. 네. 그때 온게임넷 중계진에서도 딱 뭐라고 하냐면 라이즈가 나올만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라이즈가 완전히 근데 그때 라이즈가 뭐였냐면 좋은 픽이 라이즈가 아니라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송이 꺼내는 게 라이즈다. 하지만 라이즈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런 뉘앙스였어요. 상수야! 그래서 어쨌든 나진은 이제 패배를 나진도 진짜 잘했죠. 그 선발전부터 사실은 사실 스토리를 만들어 나갔고 네, 잘 올라갔고 자신들만의 색깔을 이제 만들어 나갔기 때문에 아쉽지만 다음 시즌에도 분명 좋은 모습. 방심하는 게 얼마나 큰 독인지 이제는 알겠어. 그러니까 월드 챔피언십이 나올 정도가 되면 사이공 조커스라고 하더라도 방심하면 안 된다. 기본기는 어느 정도 있다. 디그니타스가 사이공 조커스한테 졌다라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 디그니타스라면 뭐 디그니타스까지는 방심해도 디그니 다 TSM도 해체하지 않을까? 디그니 TSM도 방심해도 되지 않을까? TSM은 방심 정도는 아니라고 그냥 나는 그 레지날드 헤드스테이가 한쪽 이렇게 까고 하는 거 원래 그렇대요. 그 원래가 말이 되냐고 대회 나오는데 막아야지 귀맵인데